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이번에는요,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코딩을 잘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는 인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도 코딩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그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빈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쓸모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비전공자? 그러니까 뭐 인문 계열 전공한 학생들이 뭐 열의를 갖고 덤비면 잘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대 소프트웨어는요, 구조가 복잡해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잘 되면 왜잘 되는지, 이건 사실은 기계적인 코딩 능력보다는 감각에 더 가까워요. 평소에 보면은 뭐 도움을 받으면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잘 깨우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다른 공학 분야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누군가를 봤을 때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줬나를 한번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그 무슨 뜻이냐면요, 뭐 내가 내돈 주고 밥을 사 먹는데 식당 주인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더 생각해 보시면요, 그 식당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때 그 음식을 거기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보통 거기까지 생각을 발전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덕을 보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 고마워할 뭔가가 있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줄여서 말씀드리자면요, 평소에 누가 됐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내가 감사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현을 좀 하시면서 살면은 그냥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데도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어느 정도 사회성을 같이 트레이닝을 안 시키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반대로 그 선을 지나가면요, 실력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요. 뭔가 연관관계를 느끼는 순간 같이 막혀 있었던 게 이렇게 쫙 뚫려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를 잘 찾는 사람이 코딩도 잘하더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